70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10도, 20도만 나와있네. 그럼 각 변환을 통해서 10도, 20도꼴로 고쳐서 이 표를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번뜩이겠죠. 어우, 왜 그래? 보겠습니다. 사인 100도 더하기 코산 250도를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삼각함수표 10도와 20도 값을 이용해서 이 둘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각변환이자라고 친구들. 오케이. 그럼 각변환 때 구호 조심해야 돼. 얼싸탕코. 그렇지. 1, 3은 모두 양수, 2, 3은 사인만, 3, 4은 탄젠트만, 4, 3은 코사인만 양수죠, 우리 친구들. 그럼 100도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뭘로 곱지하네? 10도나 20도 걸로. 그럼 뭐니, 이거? 90도 더하기 10도지. 오케이. 더하기 코사인. 250도를 10도 또는 20도 걸로. 뭐가 있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270도 마이너스 20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걸로 고쳐야 되는.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 전까지 수원을 안 배웠다면 이게 더 이쁜데 지금 이게 안 이뻐. 그렇지. 90도 얼마니, 그렇지. 2분의 파이. 이게 더 이쁘지 않니, 우리 친구들, 이제? 오케이. 아, 이제 우리가 성숙됐어요. 이렇게 호도법이 편해. 210도는 2분의 3파이지. 마이너스 2죠. 이렇게 고쳐야죠. 그러면, 얘가, 사인, 죄송합니다. 얘가 2분의 1 홀수니까, 그렇지? 홀수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 코사인 1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부호는 봐봐. 이게 2, 3면이잖아. 100도가 2, 4분이니까 사인이 플러스죠. 플러스 그대로 나오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놈은, 오케이, 더하기. 이게, 이것도 홀수네. 홀수야. 2분의 홀수. 홀수니까 코사인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죠? 사인 20도. 근데 이게 몇 4분이냐? 250도는, 그렇지. 3, 4분면이죠? 3, 4분이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따라가죠. 됐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10도가 얼마니? 코사인 10도 0.9848. 0.9848. 마이너스. 사인 20도는 사인. 사인 20도는 0.342. 0.3420이 돼. 그래서 답은 0.6428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변환할 때 부호, 그 전거 부호를 따라간다는 거. 오케이? 2분의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2분의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예.